안녕하십니까, 용호라자입니다. 오늘은 괴마옥 여름 관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괴마옥이 조금 가격도 나가지만 까탈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동영다육이에요. 자, 요게 광원에서 파는 만원짜리 길이가 금지손가락보다 조금 깁니다. 한, 지금 저희 집 와서 한 2cm 정도 자랐는데요. 올 때는 거의 사이즈만 해도 한 5, 60cm밖에 안 됐어요. 그게 만원짜리라고 하니 비싸게 치겠죠. 자, 요거 절대 죽이면 안 되겠죠. 자, 살리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포트밥은 제가 늦게 사와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거든요. 늦게, 봄 이후에 손대면 올 여름에 괴마옥은 골로 갑니다. 그래서 요게 자라지도 않고 가만히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요렇게. 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같은 날 사온 거거든요. 여기 밑에 포토 화분 보이시죠? 이렇게 아까 그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길이가 저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올때 요만했는데 그반 이상 더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파란 잎이 엄청 길죠? 여기 지금도 이렇게 요 생장쯤이 연한색이면 크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완전히 저거랑 틀립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사잖아요. 이큰 화분에, 사기 화분에 마사를 100% 넣습니다. 넣고, 그 중마사랑 가난 마사를 섞어서 100% 넣고, 그 사이에 이 포트 화분 사온 거를 그대로 꽂아놨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물을 한 번씩 줘요, 제가. 주면 그 습이 어디로 가겠어요? 간접적으로 이쪽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열기도 없어, 반 그늘에 있어, 습기도 있어, 환경이 최적이잖아요. 요렇게 성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완전 대박감이에요. 자, 괴마옥 찾아보세요. 괴마옥아, 자, 니는 뒤에 좀가 있고. 자, 괴마옥이 어디에 심어져 있냐면, 자, 이게 그냥 대소구리입니다. 대소구리. 뭐 플라스틱 소구리 해도 되고 구멍만 숭숭숭숭 뚫히고 흙이나 마사가 안 빠져나가면 돼요. 물만 쭈룩 잘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괴마옥을 이게 원종 어미가 아닙니다. 어미가 이 정도 크기가 있었는데 새끼를 이렇게 달고 있었거든요. 다른 화분에 심겨져 있었는데 여름에 잠을 자다가 잘못 잤어. 꼴까닥 갔어요. 그리고 새끼를 제가 몇촉 떼서 이렇게 심었는데 요거 하나가 살아났거든요. 그때는 새끼들이 이렇게 너무 작았어요.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물 빠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다가 마사를 한70% 넣고 나머지 상토하고 바둑을 조금 넣었는데요. 와, 이게 물이 고프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항상 돌을 받쳐놓거든요. 습을 보려고. 물이 고프면 이렇게 슥 옆으로 쓰러져요.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물을 줬다니까요. 물을 줬는데 바로 썼잖아요. 물안 주면 싹 쓰러져요. 그리고 동영다육이 뭐 여름에 물안 준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물 줘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게 시원한 반 그늘에 있겠다. 그 다음에 물 빠짐이 엄청 좋겠다. 이쪽으로도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겠다. 이 지가 답답할 겨를이 없어요. 완전 사람 에어컨 속에 사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크고 있다니까요. 쭉 입으세요. 괴마옥 여름에도 큰다. 아이고, 아씨, 나는 맨날 이래 사고 친다니까. 아이고, 틸란시아 미안하다. 새끼도 지금 치고 있네. 근데 네가 지금 요쪽을 또 옮기고 있어. 지금 촬영 중이잖아. 영화 촬영 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옆에 좀 보고 있어. 아까 무슨 말했지? 여름에도 이렇게 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동영다육이 있잖아요. 괴마옥뿐만 아니고 여름에 잠을 자는 동영다육이들은 다 이렇게 정말 물 빠짐이 좋은 소쿠리 종류나 이렇게 한번 심어 보세요. 동영다육이 물안 빠지는 화분에 심는 거 최악입니다. 자, 요거는 올가을에 제가 새끼를 떼갖고 또 번식시킬 거예요. 나는 이제 괴마옥 부자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청금장, 천장금인데요. 이게 이 꽂이 대마왕이에요. 이 잎이 너무 통통하잖아요. 완전 뽀빠이에요.
이걸 뚝뚝 따서 버려놨는데, 아, 이게 또 징글맞게 안 죽고 살아나요? 올가을에 너희들은 다 뽑혀가지고 이민을 가든지 입양을 가야 된다? 너거 요 뒤에 숨어 있다고 내가 모를 줄 알지? 요다 너거 있는 거 안다. 자, 잠잘 자고 있어. 자, 오늘은 괴마호 안 죽이고 잘 키우는 법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요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마사 최소한 70%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고 이러면은 반 그늘에 있어야 된다. 괴마옥은 봄, 가을, 겨울에도 햇빛에 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괴마옥은 유프로비아 속이라서 성장점에 제일 중앙에 펴도 꽃은 별로 안 이쁩니다. 꽃보다는 요 파인애플 같은 몸뚱아리 보려고 여러분들 키우는 거 맞죠? 자, 햇빛에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괴마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용올라제입니다.